1년 감귤 농사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작업이 바로 방제를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일인데요. 사람을 대신해 농약을 뿌려주는 로봇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 좁은 감귤나무 사이를 누비며 농약을 살포합니다. 로봇이 지나간 나무에는 농약이 골고루 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방제 작업을 해주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입니다. 농가는 리모컨 조작만으로 힘든 방제 작업을 편리하게 마칩니다. 날씨가 더워도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농약 칠 수도 있고, 만약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농약 치는데 수월하게 농약을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방제기는 1회 충전으로 6시간 이상 작업이 가능하고 작고 가벼워 고령층과 여성 농업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농자재와 감귤 등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도 갖췄습니다. 일손 부족 문제와 농약 중독 위험성 해소, 경영비 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로봇 방제기를 농가에 시범 보급한 결과 시바르당 소득이 평균 5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으로다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유지 관리가 필요 없고 충전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선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농약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농약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농약을 뿌리는 로봇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현장 시연회에는 많은 농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시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감귤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감귤 농사를 지을 때 농약 방제가 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농가의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를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게 저희가 소형화된 이제 노후 방제기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귤 농가는 생육기간 병해충 예방을 위해 보통 두세 명의 인력을 동원해 매년 10차례 정도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을 대신하는 스마트 로봇 방제기가 개발되면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